그 집념 하나. 사실 그림과 달리 공예는 사진만 보고 그 기법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작업장에 틀어박혀 해보고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옥공예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무려 5천년 역사를 가진 옥종주국 중국을 뛰어넘는 신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중연결고리 기법. 하나의 원석을 깎아 고리와 고리를 옥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랑 삼아서 그 완성된 것을 이제 목에다 하나 걸고 갔거든요, 함께. 자꾸 주시하면서 아, 저것이 옥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디서 입수했냐. 그래서, 한국에서 샀다. 한국에도 이런 것이 있냐. 그래서, 한국에도 있다. 한국에 이렇게 이런 거 만드냐고. 만드니까 있어서 산 거 아니겠냐고. 이제 그렇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상당히 그 사람들이 논리로 표정했어요. 중국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금으로 연결했지만 장주원 옥장은 모두 옥으로만 만들어 중국 사람들조차 깜짝 놀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그의 집념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특별한 주전자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이제 간통 주전자 최초로 제가 이제 시작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직선으로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도 더 이상 못 들어갔어요. 주전자 네, 가운데를 뚫기 위해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파내는 건데요. 이제 원만한 작품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 도저히 안으로 꺾어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에서 마찰하고 한쪽 반대쪽에 손을 대고 있으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에 이제 뭐를 이렇게 감지해서 이렇게 마찰을 할 적에 아, 이 정도면 7mm, 이 정도면 6mm, 이 정도면 5mm. 이제 그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이제 후리는 거죠. 중간을 원으로 뚫은 다음 주전자 안을 동그랗게 관통하는 기법. 그가 무려 33년 만에 터득한 기술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 이렇게 간통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또 이제 반대편으로 넣어서 또 이제 붙여보면 또 반대. 심지어 찻잎을 거르는 망까지 뚫은 거예요. 그가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그건 나를 라이벌로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난 중국 라이벌이거든요. 아무래도 역사성도 있고 전통성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갖췄거든요. 옥을 다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또 인생이 그러니까 제가 그 50년간을 자꾸 이렇게 시간을 더 늘쳐서 그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노는 시간 나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근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장주원 옥장. 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작품들은 계속 진화해 갔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옥공이를 복원을 시켰고 기법을 복원을 시키고 현대적으로 와서 장조선 현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현대에 와서 새로운 옥공의 방향 조형성으로 아주 활발하게 크게 왕성하게 보여줬다. 그런데 중국을 앞서서 현대에 와서 그래서 보여줬다는 그러한 것이 아주 독창적인 그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자긍심 갖게 하죠. 지금도 하루 20시간 가까이 작업에 몰두하는 장주원 옥장. 그의 옥에 대한 집념이 사라져가는 전통 옥공예를 복원시키고 독특한 기법으로 끊임없이 현대와 교감, 옥공예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춘천의 한 산등산, 이곳에 세계에서 유일한 백옥광산이 있습니다.